며칠 안 되셨죠 이거 차? 아니요 20일 20일? 20일 정도 20일 정도? 와 오르막을 모으려 봐요. 와 알프는 2500 쓴다고. 평지는 잘 나가요. 네. 고속도로 몇 번 올려봤는데 120까지 잘 나가요. 차는 잘 나가요. 아, 차는 그 정도 나가겠죠. 나가는데 처음에 스타트하고 제가 힘을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시내 연비가 8.몇 킬로밖에 안 나와요. 8.몇 킬로? 8.6, 8.5. 그 정도 나오는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 사장님. 아니 원래 연비가 8.9가 나와야 되는데 네. 9km 원래 나오거든요. 예. 근데 고속도로 하니까 거의 한 12km 우리 안팎으로 나오더라고요. 야 고속도로 잘 나오네요. 예. 아, 자 기대하시고. 음악 끄는 게 낫지. 왜 음악 꺼지지? 왜냐면 자 기대하시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차에 투자한 느낌이 팍팍 납니다. 잠깐만. 우선은 그 전에 불편하셨던 점만 네.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네. 연비는 의미 없는 것 같고 제가 봐도 지금 연비도 지금 체크하기에는 별로 의미가 네, 없겠죠. 의미가 없어요. 예. 이 길이 예.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예. 우선 악셀 기본만 오실 때는 지금 몇 킬로 했던가요? 방금 리셋을 하셔가지고 안 보여서 36킬로, 40킬로 왔는데 예. 연비가 8.8 찍겠거든요. 8.8? 예. 예. 저는 이미 알겠는데 스타트가 다른데요? 틀려요. 왜냐면은 이거 지금 이렇게 올라가려면 네. 2500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속력도 네. 지금 원래 200곳 달라고 하면 한 네. 500m 정도 가야 이 속력이 붙거든요. 네. 저 바로 알겠는데요 뭐 저는. 네, 알아요. 제가 60 밟을 때 네. 거의 60으로 올라가면 2000 이상 넘어갔는데 2000이 네. 안 넘어가네. 네. 제가 바로 나오죠? 뭔 이유 때문일까요? 60이 넘는데 RPM이 1500밖에 안 써요. 네, RPM은 훨씬 덜 씁니다. 오, 야, 이거 보고 있다가. 그리고 방 같은 경우도 차 계속 밀어주니까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저희들은 엑셀을 먼저 떼셔야 돼. 이걸 지금 습관을 다시 들여야 돼. 그렇죠. 습관이 이제, 다시 되셔야 돼. 이제 1400km 갔거든요. 네. 근데 연비가 이게 되게 웃게 제가 보통 1km 정도 타면은 네. 1km 정도 타야 2.3, 3.5 뭐 이래 됐었거든요. 예, 지금 바로 체인을. 지금 왜 이게 올라가 있죠? 저희들은 그렇게 잘 나옵니다. 아니 컴퓨터 조작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기전기 전자된 거 전혀 안 만지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예. 안 건드렸는데. 예. 아 순간 올라가는 거는 비슷한데 예. 치고 나간 힘이 훨씬 낫네. 그렇죠. 지금 이런 데서 발 뛰셔야 돼. 엑셀. 엑셀 뛰셔도 지금 계속 밀고 가잖아요. 예, 여기까지 밀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습관을 다시 예,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시내 구간에서 길 막히는 네. 구간에서도 운전이 되게 편합니다. 한번 마음대로 테스트 해보십시오. 오르막으로 갈 때 보입니다. 예. 저희는 고객님께서 테스트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나중에 마음 편하게 돌아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진짜 적게 쓰네. 그러니까 연비가 절감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원래 이 상태에서 제가 밟으면 네. 누른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발을 이게 악셀을 눌러야 네. 나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네. 지금 발을 약간 올려놨거든요. 살짝 얻는다는 느낌만 네. 계시죠? 네. 저희들은 잘 알죠 그 느낌. 그러니까 승용차 몰 때 네. 그런 기분. 네. 포토는 무조건 달아야 되겠는데.
약간의 차에 불만 있으신 분들은 다시면 좋아요. 거의 다 해결됩니다. 순간 느끼는 거는 진짜 놀랍긴 한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그렇죠. 되면은 진짜 감상청하고 제가 이렇게 밟으면 원래는 차가 그냥 내가 꼭 밟는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전기장치에 손도 안 되는데 RPM이 그 전에는 차가 안 나가니까 엑셀을 깊게 밟으셔야 돼요. 그럼 RPM이 먼저 칩니다. 속도가 나중에 따라오죠. 지금은 같이 가버려요. 아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아니 영피가 지금 2km밖에 안 되는데 8.6 리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원래 이 정도 다니면 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5.몇km, 4.몇km 그거 찍히다가 한 10km 넘어가야 한 7km 이렇게 찍혔단 말이에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현재 2차 22년식을 보시는 사장님들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사람들이 요즘은 지금 20년 차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엔진 바뀌면서 9.6 나오는 제가 이거 찍으려고 하면은 한 30km 넘어가야 그것도 80km 왔다 갔다 해야 제가 지금 계속 고속주행 일부러 해봤거든요. 내가 고속도로 올리면 14 넘어가겠는데 나중에 14 넘기시면 연락하면 주십시오. 아 제가 진짜 크루즈도 써보고 저거 다 해봤는데 최고 많이 나온 게 12.45? 그 정도 잘 나오신 건 잘 나오신 거예요. 진짜 거짓말. 10km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고. 우선 제일 좋은 건 부드러워졌어요. 제가. 그건 바로 느끼셔야 돼요. 지금 발을 그냥 엄지발가락 하나만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 그 어떤 고객님은 발냄새만 맡아도 나간다고. 얼마 전에 그 얘기 나왔어요. 네. 내가 좀 잠깐 밟아볼게요. 네, 그러십시오. 저희는 이 오르막에서 넥셀을 넣더라도 바로 땡김이 없어요, 사장님. 솔직히 내려가는 거는 조금 비슷해. 내려가는 거는 이게 오르막에서? 예, 내려가는 거는 비슷한데 다시 밟았을 때 힘이 조금 더 부드럽다. 바로 반응이 오면서. 140개 넘겼으니까 여기 바로 떨어졌죠. 오르막에서 140 밟아버리면요 연비 근데 오히려 더 그 장착된 더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8.8이 제가 네. 평균 한 네. 15km, 20km 다녔을 때 연비거든요. 네. 제가 기본 연비할 때 네. 70km, 80km 밟았을 때. 고속 주행하면 어떤 차든지 연비는 안 좋습니다. 그건 맞죠. 네, 바로바로 다 떨어져요. 저 구문포에서 돌아 올라올게요. 저가 지금 오르막이 한 번 더 있거든요. 네. 지금 타력도 괜찮죠, 상님?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원래 지금 내리막 이게 지금 평균 내려오면은 네. 다시 밟으면 눌러야 돼요. 네. 저희들은 정석 주행만 해드리면 해주면 연비를 네. 금방 올라옵니다. 거의 한 네. 2km 정도 차이 나겠는데. 네. 그리고 저희도 거리는 항상 저희가 연비 체크할 때는 네. 100에서 110에서 체크를 해요. 네. 네, 뭐 70, 80 이런 구간에서 절대 저희들은 테스트 안 합니다. 근데 이거 어차피 뭐 사람 운전 스타일이 다 그렇죠. 다 다르죠. 이런 언덕길 올라오셔야 되더라. 굉장히 부드럽게 힘을 받잖아. 이제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얼마든지. 누가 저번에 그 얘기를 하다가 짐을 더 실었는데 연비가 더 나온다고. 예, 아, 예, 예. 하신 분이. 예, 예. 그러셨어요. 짐이 요번에 실려보면 알죠. 대전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저 거기입니다. 와, 11km 나왔습니다. 지금 80km가 나왔는데. 이거 제가 지금 고속주행에도 이대로 나오려고 그러면 거의 한 40km 밟아야 이게 나오는데 이제 11km 움직이셔가지고 이러면 스틱 안 사지 옷도 사지 다시 밟는 게 틀리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갑자기 급가속도 굉장히 편해집니다 바로바로 힘을 받아주거든요. 집에 갈 때 제가 봤을 때 10이 그냥 넘길 것 같은데. 한번 넘겨보시죠. 되니까.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길이 예. 그 테스트하기에는 어떻게 막적권의 길이네요.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그렇지. 내리막 있어가지고. 예. 근데 평지로 따져서 들어갔을 때 예. 저희 거 쪽에도 지금 오르막이 많거든요. 네. 예. 산을 몇 개를 넘겨야 되니까. 아 연비는 솔직히 생각을 조금 덜 했거든요. 네. 연비는 좋아 저봐야 한 9km, 9.5점 그러니까 한 1km 정도만 더 올라가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 외로 잘 나오시죠? 네, 이게 시내에서 10.5를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계속 안 밟았으면 제가 봤을 때 12km 넘겼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아주 오르막에서 좀 밟으셨거든 사실. 네. 네. 일부러 그거 치고 나가는 힘 때문에 네. 돌려고 밟았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네. 기아가 변속 될 때도 변속 시점을 잘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 버린 것 같아. 이게 조금 길들이 갖고 아까 음악에서 조금만 더 네. 지금 하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엑셀 한번 떼보십시오. 네. 속도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한번 봐보세요. 지금 떼셨죠? 네. 또 계속 물어줄 거예요, 상님. 어우. 희한해. 꼭 시승으로 미쳐나가 도는 것 같아요? 이건 어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사람은 저질러 봐야 돼요. 무조건 자기 원하는 대로 저질러 보고. 지금 오늘
저지르셨는데 어떠십니까? 만족하세요? 저는 솔직히 연비는 솔직한 말로 연비는 기대를 별로 안 했고요. 예. 연비는 1km 아예 뭐 올라가야 한 1km 정도 올렸다 생각하고 연비는 생각을 안 했는데 훨씬 부드러워진 거는 인정하고 이게 조금 이제 더 합석이 되겠고 더 그럼요 더 괜찮아지면 더 좋아지죠. 왜요? 아니요 이게 원래 놓고 있으면은 올라갈 때가 밟으면 안 올라가거든요. 예. 시 앞으로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 그렇게 발 때문에 미뤄집니다. 예. 여기도 약간 오르막이 있어갖고, 원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냥 밀리지 않게끔 잡아주지. 이거 속도 잘 안 보면 빠삭빠삭 많이 뜨겠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니, 이거 원래 습관대로 밟으면은 이거 키로수가 너무 빨리 올라가고 왜냐면 그때는 엑셀 깊이를 더 깊게 밟으셔야 됐으니까 그러고 지금은 그렇게 밟아버리면 차 튀어나가버립니다. 지금은 그렇게 밟으시면 안 돼요.